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리를 같이 공부하는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입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최혜미 선생님 정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재미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해미 초이. 40세 남성으로 양측 경부 림프절 종대가 보입니다. 환자는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림프절의 크기가 커지면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보시면 이 좌측 경부에 하일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경계가 명료하고 하일룸이 뚜렷한 오발 쉐이프의 림프절입니다. 칼라 도플라인데 혈류 신호가 하일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일룸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이 혈류 스케일을 조절하고 게인을 또 조정해서 림프절의 하일룸에 신호가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칼라 도플러상은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여기에 보시면 경부에 아주 경계가 명료한 2.6cm 크기의 난은형의 림프절이 보이고 림프절 경계가 뚜렷합니다. 칼라 도플러에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패한 도플러 영상입니다. 이것도 제시감입니다. 양측 경부의 반응성 림프절 종대로 추정됩니다. 림프절이 크기가 계속 증대하면 FNA를 권합니다. 그러면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94기입니다. 용초사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입니다. 2015년 1월에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 시작했습니다. 용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2023년 11월 25일까지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 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 현대벤처비로 오피스텔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2주 교육으로 정원 6명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육 장소인 현대 벤처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좌측 부분의 림프절입니다. 여기 림프절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보입니다. 림프절에 하일룸이 굉장히 프로미넌트 잘 보입니다. 여기도 하일룸이 보입니다. 여기는 각이 안 맞아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맹이 왼쪽입니다. 다이메터를 지었습니다. 다이메터가 표시가 안 납니다만은 아주 길쭉한 오발 쉐이프의 림프절입니다. 이것도 또 좌측입니다. 칼라 도플라인데 하일룸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류의 스케일을 너무 높인 채로 했습니다. 혈류의 스케일을 낮췄고 게인을 증가하면 혈류 신호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도 왼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일룸이 아주 잘 보이는 경계가 명료한 재코 결절입니다. 요거는 2.6cm 크기입니다.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4cm. 다음에 영상은 칼라 도플라를 했습니다. 칼라 혈류 신호가 안 떴죠. 이거는 스케일을 너무 높이 놨기 때문에 혈류가 뜨지 않습니다. 하일룸 혈류 신호는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스케일을 한5 정도로 10 이하로 내야 됩니다. 5 정도, 7에서 5 정도 해야 됩니다. 심장 초음파
수서 심장 초음파 제63기를 안내 드립니다.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11월 8일, 10일, 12일, 3일간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비어페셜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정원 5명으로 진행합니다. 11월 8일, 10일, 12일 세 과목에 세 날마다 틀리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법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라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